박정식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는 무엇일지, 어떤 키워드를 주셨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은 오늘 성장하는 K방산이라는 키워드 주셨습니다. 자, 사실 뭐 올 한 해 방산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해외 수주 이야기라든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많이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아, 또 그만큼 생각보다 시세가 안 나왔다, 분출이 안 나왔다라고 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K방산 관련해서 올해 연말 또 내년까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방산주들은 상당히 좀 핫하게 움직인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좀 이 실적과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방산주도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한국이 지난해 폴란드와 17조 원 정도의 무기 수출 1차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리고 나서 2차 계약을 이행하려고 하는데 이 수출입 은행의 이제 금융 지원 한도가 막혀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5대 은행, 국민은행,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을 통해서 이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에 대한 공동 대출을 검토 중에 있고 3조 5천억 정도를 선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오늘 이슈가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수출입 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이 3조 원, 30조 원 정도로 이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처리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 이슈가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또 한 번의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좀 실적 위주로 또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눌린 종목들 중에서 어떤 방위산업 업체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산주들 이제 조금 더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은 오늘 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이 방산주들 성장하고 있는 또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우리 K방산 업체들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휴니드입니다.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한번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쭉 밀려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게 이번에 일단 계약 납품일이 그러니까 그동안 네. 이제 1분기, 2분기는 계속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이 계약 납품일이 거의 하반기 쪽에 다 몰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나 4분기 때부터는 이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회사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 연말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우리가 이제 실적 위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일단 이 글로벌 톱 무인기 분야에서 글로벌 톱 기업인 이 제너럴 아토믹스와 협업을 해서 이 레이더를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개발되는 레이더가 모든 신규 무인 항공기에 이 레이더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에 성공한다면 1차 규모 신규 물량이 대략 한 7천억 원 정도로 될 것이고 이 관련 부품을 앞으로 이제 납품을 할 것이기 때문에 휴니드가 상당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할 것 같고 또 이제 보잉사의 항공기 부품 물량을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하반기에 거의 다 이제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를 통해서 한 번 정도 주가의 반등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지금 한 5,9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여 조금 눌리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5,500원 정도 자리까지 안정적인 평단을 형성해 놓으신다면 단기적으로는 한 6,600원 정도 자리까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길게 좀 강하게 나온다면 7,2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휴니드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으로 오늘 또 모멘텀이 될 만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볼까요? 어떤 방산주를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 네,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제가 한번 또 언급을 드렸던 네네.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때 이후로 조금 이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세가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공격적으로 잡기보다는 지금 가격대부터 조금 한 13,000원대까지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형성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개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전자광학이나 레이다, 뭐 항공전자 이런 전투체계 방위산업 핵심 분야에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을 참여해서 관련 부품까지도 생산을 해내고 있고 또 이 도심항공 관련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이슈에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조만간 이제 폴란드 2차 계약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죠. 이제 한화 시스템이 이런 이제 뭐 K2 전체나 K9 자주포 이런 이제 사격 통제 시스템을 생산해 내고 있고 또 그 유지 보수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실적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3분기 매출만 하더라도 6,208억, 영업이익은 373억이 나오면서 이 대규모로 수익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3분기만 해도 약간 이제 적자 쪽이 났었는데 약간의 흑자가 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규모 흑자로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증가세가 앞으로도 주가를 이끌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15,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실 때 약간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실적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약간 중장기적으로는 2만 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방산주 중에 한화 시스템을 하나 더 소개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인데 지금 추세 우리가 좀 예측하고 예상한 대로 좀 흘러가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셨어요. 방산주 한화 시스템까지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성장하는 K-방산 과연 연말 내년에는 더 좋은 시세에 올릴 수 있을까요? 이 키워드 저희가 이권희 부장께도 함께 알려드렸는데 부장님은 방산주 중에 어떤 종목 보시나요? 예, 뭐 일단 앞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제 폴란드 뭐 2차 계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남아 있는데 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봐야 된다. 예. 뭐 장갑차도 있고 뭐 사실은 뭐 탱크도 있고 그 외에 뭐 천무라는 이제 그 미사일도 있는데 요즘에 뭐 장갑차 레드백도 지금 호주에다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제 계약을 체결했고 26년부터 난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이 될 텐데 돈은 아마 그 전부터 들어오니까 현금 흐름은 아마 24년부터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력은 지금 현재 K9 자주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K9 자주포 구경은 155mm입니다. 이제 155mm 어떻게 보면은 이제 155mm 포가 네. 지금 전 세계 그 지금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기고요. 그럼 지금 이게 하루에 뭐 한 달에 뭐 만 발 이상 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걸 생산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게 참 재밌는 건데 전 세계 물량의 한 50%를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가 지금 수출되고 있고 지금 폴란드에 단기적으로 수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무기 체계화가 되면 결국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들어갈 거고요. 앞으로 향후에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뭐 재래식 무기의 첨단화가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산 무기들이 유럽 시장으로 많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수출 관련된 것들을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이제 검증이 됐죠. 이제 사용하면서 검증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지금 아무리 좋은 전차가 있어도 155mm는 못 이긴다고 합니다. 네. 예, 요즘에 사거리가 80km에서 100km까지 이제 거의 80km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여기에서 아마 출발하면 아마 천안 좀 못 갔으면 80km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정도까지 좋아지고 있으니까 향후에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체크를 해드렸어요. 휴니드와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들의 한 번 더 뭔가 모멘텀과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잘 또 방산주들 추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의 전반적인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